네, 교수님 아까 IM TAPS에 대해서 그 Intermediate TAPS라고 잠시 언급을 주셨는데요. 그럼 그게 어떻게 생겨난 시험인지 예, 좀 자세하게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조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IM TAP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IM은 Intermediate. 그래서 이제 중급 탭스, 현재 있는 탭스보다는 조금 더 낮은 난이도의 시험으로 개발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이 시험은 우리나라 중고교 학생들이 조금 그 정기적으로 자기가 영어 능력을 평가받고 진단받고 또 그다음에 평가 결과에서 어떤 좀 피드백을 받고 또 그걸 통해가 좀 약간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고 학습 의욕도 고취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시험이 처음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어떤 준비하는 그런 활동이 자동적으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시험을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 시험을 만들게 된 거는 우리나라 그 대한사립학교 교장 그다음 협의회에서 서울대 언어교가 이제 요청이 왔었고 여러 가지 그 논의 과정을 거쳐서 협약을 맺고 그러고 이제 이 시험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의 문항 수는 뭐 그동안 파일럿 한 것에 좀 변하긴 했는데 현재는 이제 마지막은 총 30문항 그래서 이제 청해 문항이 12문항, 국회 문항이 18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모든 문항은 이제 사지선 다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이 뭐 45분, 50분 정도잖아요. 이게 딱 45분간에 맞출 수 있도록 30문항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이제 진행되고 총 100점 만점 쉽게 이해하기 좋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개발이 되어지고 이제 이게 실제 시행이 되면은 시험 문항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탭스센터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제 출제를 하게 되고 아마 이제 시행은 탭스 관리위원회와 실제로 저기 사립학교 교장협의회 뭐 관련된 기관들 또 실제로 시행되는 학교 이런 데와 협의를 통해서 시행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7-8월에 전국에 있는 한 수십 개, 한 20여 개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대상으로 해서 한 1900명의 학생이 참여한 그 파일럿을 거쳤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에 10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약간 좀 본격적인 그런 시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실제로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이 될 텐데 내년은 한 4회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수험자가 많을 때 정도 이렇게 횟수 같은 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뭔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뭐 우리나라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주기적 평가 시험들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 개발하는 시험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인 기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기관들을 찾다 보니까 아마 이제 연사립 교장님들도 그걸 언급을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요새 아무래도 영어가 침체된다고 해도 약간 글로벌 시대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좀 영어 능력을 좀 되게 저렴하고 용이하게 정기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제공을 해줄 것 같고 이게 잘 안착이 되면 아마 우리나라 그 영어교육 때문에 사교육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그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공교육에서 좀 되게 대량으로 좀 약간 되게 저렴한 가격